안녕하세요. 옷 림빠에게 물어봐 림빠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감사한 말씀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할게요. 4천만 명 꿈이죠. 4천만 명 꿈님 근접한 4천 명 구독자 감사드립니다. 누구세요? 사랑해요. 자, 그러면 오늘 모아 여러분들에게 궁금한 건데 좀 늦었어요. 이번에 제가 중간에 감기 몸살도 앓고 그래서 좀 늦었는데, 자, 빠르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진행해 볼게요. 진짜 제가 미안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신 박정혜 님이라고 계세요. 계속해서 이분 거를 계속 못 해드렸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분 거를 제일 먼저 보고 계실 거예요. 댓글도 제일 먼저 달아주시는 우리 박정혜 님을 위해서 두 가지 이 정혜님이 궁금해했던 게 뭐냐면, 털 원단을 털 잘 안 날리면서도 잘 잘릴 수 있는 거, 집에 남들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아마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털 원단 어디다 팽개쳐 놓으셨을 것 같아요. 죄송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카라 패턴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털 원단은 지금 제가 바로 해결하고, 카라 패턴은 사람들이 이거 관심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너무 갈리기 때문에 끝부분, 영상 끝부분에 제가 카라 패턴 뜨는 건 올려드릴 테니까 우리 정혜 누님 잘 보시고 그거 활용해 주시고요. 올 코트를 망친 것 같으니까 내년 코트 해볼게요. 자, 화이팅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정혜 님이 궁금했던 게 털 패턴 재단 잘하고 털 안 날리는 방법, 제가 가지고 있는 팁이 있는데, 털을 재단할 때 털이 굉장히 많이 이제 한번 가위로 잘린 순간에 털들이 막 날려요. 그래서 털은 보통 이런 기성이나 이럴 때는 칼로 재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칼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날카로운 칼로 면도칼로 뒤에서 칼로 재단하면 털이 좀 덜 날리고요. 칼로 자르는 게 좀 아직 익숙치 않고 바닥에다 뭘 놔둬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잖아요. 좀 더 좋은 털에 대한 좋은 팁을 드리면 테이프예요. 내가 만약에 어디 부분, 여기 부분을 그리고, 자, 요 부분을 제가 자른다 그러면 뒷부분에다가 박스 테이프 있죠? 박스 테이프를 이렇게 그냥 붙여주시는 거예요. 자, 털을 이렇게 박스 테이프를 뒤쪽 부분에다가 붙이시고 놓고 잘라 볼게요. 자, 털을 그냥 이렇게 자르시면 자, 이렇게 놓으면 털이 전혀 안 날려요. 이렇게 보시면 털이 딱 그 여기에 붙어가지고 테이프에 붙어서 털이 날리질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하지만 테이프를 놓고 박아주면 되는데, 한번 해보시면 얘도 좀 불편은 하실 것 같은데, 불편하면 저 같은 경우는 얘는 다 한 다음에 쓰레기통이나 봉투에 가가지고 그때 테이프를 띄워주시면 이렇게 여기에 다 묻어나오죠. 이렇게 테이프로 다 뜬 한 다음에 이렇게 양쪽에서 놓은 다음에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띄어내면은 이런 식으로 테이프가 이런 식으로 털들이 다 여기 붙어서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데 너무 제가 다 해드릴 수 너무 많아가지고 다 해드렸으니까 이름만 호명을 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요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뽑아서 해드리고, 제가 혹시 빠뜨리고 설명한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한번 몰랐어 이랬을 줄 알았어요 이렇게 약간 좀 삐진 표현을 해주면 제가 다시 그분들 거를 다시 해드릴게요. 좀 더 빨리 이렇게 황정임, 기찬, 성찬 어머니께서 보내주시고, 앤서니 한복 만들기, 그래서
명절이 오니까 한복, 애들 한복이나 이런 거, 계란 한복 같은 경우 만드는 거 좀 보여달라고 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 그 저의 사이트에 패턴하고 이런 것들을 좀 올려놓고 집에서 만들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모더님이라고 스파런단 카라를 바를 때 쭉쭉 늘어나죠. 모더너님 그 스파런단을 카라 소매할 때 예쁘게 안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단이 정확하게 어떤 옷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스파런단 무조건 심지를 팡 하고 붙여주세요. 심지를 붙여주면 일단은 안 늘어나요. 그리고 미싱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심지가 붙이기가 좀 애매하다면 다대테이프라도 붙여서 작업을 해주시면 좀 나아질 것 같고, 이정재님 겹팀에서 했는데 좀 우는 현상이 생기는 거, 밑단에 시접을 붙여주면 덜 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좀 떠야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지금 정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제가 만드는 과정을 풀 영상을 조만간이라고 얘기하고 근래에 해드릴게요. 우리 정경옥님이 오래된 원단 구분할 수 있느냐고 했는데, 오래된 원단을 보관상 좋으면 구분하기, 이렇게 저도 십몇 년 된 원단이 있는데 지금 새 것 같아요. 이게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자, 댓글로 문의해 주신 분들 제가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신혜수님 외에 많은 분들이 제가 저번에 나빠 메이커 이걸로 빼는 걸 보여드렸었는데, 거기에 제가 편집 과정에서 빠진 게 있더라고요. 1mm를 제가 분명히 위에 부분을 좀 더 작게 하라고 했는데, 그거 뭐냐면 그 1mm 작은 부분을 위로 가게끔 해서 1mm가 긴 데를 밑으로 가서 위에서 박을 때 밑에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 1mm를 좀 더 작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었고요. 그렇게 우리 신혜수님 제가 빠뜨린 게 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건강바라기님, 꿀팁 감사하다고, 저도 감사드리고요. 건강바라님이 열심히 댓글 올려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은정 베베 사랄레님, 우리 립바에 구독하시는 분들은 아이디가 일단 어려워서 제가 발음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어려워요. 정은정 베베 샤랄라님 감사드리고요. 한번 꼭 오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윤석수님 저한테 배우시는 분이신데, 의정부에서부터 여기 양재동까지 거의 일주일에 두 번씩 열심히 배워서 모든 패턴을 지금 아마 다 뜨실 수 있을 정도까지도 잘 되신 분이신데, 요즘에 추워서 그런지 가끔 눈에 띄더라고. 이거 예전에 집안에 문제가 없었는데 집안에 무슨 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게을러서 그렇고요. 집사야눈 부시다 양님, 다리미판 위에, 여기 제 판 위에다가 다리미판 올려도 되냐고, 이렇게 여기다 다리미 해도 되느냐고 하는데, 바로 올리지 마세요. 이게 휘더라고요. 너무 고열을 올려놓은 게 휘니까 다리미판 올리는 거 부분은 좀 그냥 뭘 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송나영님 시몰이 잘 다는 방법 물어보셨는데, 어디 부위인지를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아요. 카라 시몰인지 소매 시몰인지 밑단 시몰인지에 따라서 제일 시몰이 중요한 거는 균등하게 당겨준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어디 부분은 좀 더 많이 당기고 어디 부분은 덜 당기고, 앞부분에서 많이 당겨보면 뒷부분에는 남아버리고, 그래서 표시를 딱딱 내부팅이 표시를 해서 부분 딱딱 당겨주셔야지 돼요. 자, 그렇게 카미하나님도 감사드리고 김미라님도 감사드리고요. 장지미 맞나요? 이렇게 쭉쭉쭉쭉 해서 굉장히 저 걱정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민경 강사님은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도 뭐 옷 만드는 것 때문에 미팅도 한 적도 있어서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운 이름 나오네. 사폭 봄날 애님, 저번에서 제가 77년생일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래요. 다행히 제가 선물을 안 드려도 되겠는데, 77년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77년생 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른을 놀린 거잖아요.
놀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포보훈나래님 혹시 필요한 거 코트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필요한 게 있으면 에그 모드에 오셔가지고 원하는 거 있으면은 한 몇 개 고르셔가지고 카카오톡 립바로 얘기해 주시면은 우리 사포보훈나래님에게는 제가 어른을 놀린 죄로 선물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사포보훈나래님 감사드립니다. 민케이님, 그거 바이어스 접는 거 1mm 그렇게 처음에 설명해 드렸고요. 야코코님, 립바님 패딩 한번 갑시다. 다음, 요번에는 지금 하면 아무도 안 만들 것 같으니까 다음 시즌에 경락 패딩 하는 법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계속 보고 계세요. 1년 내내 보고 계셔야지만 제가 언젠간 하겠죠. 야코코님, 근데 이거 쭉 댓글 중에서, 물건 사는 걸 참 좋아해서 하도 집에서 뭐라고 해서 편의점에다가 택배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주인 저희 직원들 눈치 봐가지고 사무실에서 택배를 못 받아요. 택배를 못 받아가지고 그 택배를 풀려도 그 기분을 애들이 모르더라고요. 저는 야코코님 그 기분 너무 잘 아니까요. 계속 받아서 그 기쁨을 즐기세요. 김민아님 감사합니다. 베리합 베리합님, 하이웨스트 허리부터 위로 들어가는 하이웨스트라고 하잖아요. 하이웨스트 스커트일 때 앞판 다트분에 여유를 주는 부분은 앞판은 더 주고 뒷부분은 안 주셔도 돼. 앞부분은 살짝 그 허리보다 위가 굵기 때문에 살짝 여유분 주시는데 뒷부분은 이렇게 들어가서 안 주셔도 돼. 근데 사이즈가 커지면 주셔야 되는데 5 사이즈 4, 4, 5 이런 정도 66까지도 크게 안 주셔도 돼요. 베레타님 많이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거죠. 셔츠를 왜 셔츠만 지금 우리 베리한님은 제 영상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셔츠 패턴을 제가 소매 가는 법에서 셔츠 패턴을 뜰 때 다른 것들은 소매를 만들어서 몸판에다가 달라고 그러고 셔츠는 어깨 받고 한 번에 소매를 이렇게 쭉 연결을 시켜주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살이 낮은 옷은 살이 낮고 품이 크면 한 번에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소매를 다는 거는 시접이 뭉치기 때문에 한 번에 달면은 좀 여기가 시접 처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소매 살이 낮고 소매통이 넓어지면은 충분히 여기서 한 번에 돌리셔도 시접이 두꺼워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솔 처리라고 하죠. 한 번에 통솔 처리를 해야지 깨끗한 경우가 셔츠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한 번에 돌리는 걸 사용해요. 그 다음에 김나은님 코트 만들어보니 밑자락이 매끈하지 않아요. 신지 붙이고 한번 밑자락 꺾어서 다려보세요. 그럼 좀 더 굴곡지는 거 없이 매끄러울 거예요. 김나은님. 윤혜정님 카페카피룸룸 신나는 주민이죠. 아예 빅사이즈여서 빅사이즈 패턴 문의하신 분들 많아서 제가 앞으로 만들어 코트든지 모든 패턴은 99까지 만들 거예요. 패턴을 에그모드에 오셔가지고 원하는 혹시 립바로 사진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은 제가 우리 윤혜정님에게 선물 드릴게요. 원하는 패턴 보내주세요. 제가 원하는 패턴 여러분들 선물 드린 분들이 좀 있는데 잘 만들고 계시는데 아무 답장도 없네요. 자,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패턴 사진이나 그림 보내주시면 제가 패턴 떠서 보내드릴게요. 윤혜정님. 이정재인가요? 룸룸 잘 가고. 정재님 미안해요. 제가 바지 콕콕에서 만드는까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만들어놓고 영상을 편집을 못했는데 다음에 영상 편집해서 바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가정용 재봉도 공업용 재봉이랑 만드는 건 다 똑같아. 어떤 옷이든지 다 가능해요. 우리 야코코님 다 가능한데 내가 좀 편한 게 공업용인 거예요. 가정용으로도 뭐 코트고 뭐 어떤 옷이든지 다 가능해요. 야코코님. 언제 야코코님 언제 영상을 올리느냐고 제가 감기도 좀 낫고 그랬으니까 일주일에 두 번을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댓글하고 이런 거 잘 올려주시면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야코코님도 계속 저 봐주시고요. 정규란마님 영창 살고 있습니다. 정규린 마님 규린이 엄마 그 어깨
부분을 패턴할 때, 처진 어깨와 기본 어깨, 이거, 지금 이 정도 어깨 얘기를 하실 정도라면 규린이 엄마는 좀 패턴을 아시는 거고 옷을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자, 어깨 부분을 할 때 처진 어깨를 우리 공전적인 용어로 해서 사갈이라고 그러고 어깨 올라간 사람은 아갈이라고 해요. 자, 근데 처진 패턴이, 근데 이게 한번 우리 규린이 엄마, 저희 작업실에 오셔서 제가 이걸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요. 치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어깨가 처진 건지 여기 견상이라 여기가 올라가서 생긴 건지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처진 게 아니라 찝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번 패턴을 사갈이 처진 어깨를 무조건 위에서 쳐버리면 안 돼요. 굉장히 옷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배우면 제가 친절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규린이 엄마 임진영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림빠님 영상은 못 빠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진영님 진영 형 남자인가요? 진영이면 죄송해요. 코트 주머니 달고 겉감 연결하 지금 이 정도 난이도 있는 걸 제가 여기서 설명하면 몇 시간을 해야 되면은 제 구독자들 다 떠나가 버릴 거예요. 어려운 것들을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 임진영님도 진영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은 코트서부터 모든 걸 다 배울 수 있으니까 여기로 예약하고 오셔서 우리 진영 언니 오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진영 언니인지 진영 형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 희정이, 김희정님 설명 굿. 저도 굿입니다. 우리 희정이님. 아디달님 감사드리고요. 아이디들이 바뀌니까 본인들이 어떤 건지 제가 말하면 알지인가? 오윤주님 감사드리고요. 이영희님 감사드려요. 집사 야농주시다님 항상 감사드리고요. 서진영님, 이 서진영님이 물어봤는데 가정용 미싱과 공업용 미싱 노르발들을 호환할 수 있는데 절대 안 돼요. 호환이 잘 안 되는 것 떠나서 이게 노르발이 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정용은 공업용은 공업용이에요. 우리 그다음에 바짓단을 줄였는데 양쪽 끝부분이 시접 두꺼워가지고 거기 부분만 손바늘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거요. 바지를 갈른 다음에 꺾어주면은 안 돼. 통선이 한쪽이 넘겨져 있을 때 밑단 꺾을 때 굉장히 두꺼워져요. 청바지 같은 경우 시접을 좀 갈라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손바늘 없고 가정용 미싱이라도 손으로 돌리면은 바늘이 잘 들어가요. 힘이 약해도 그렇게 한번 해봐주세요. 통내형님 진짜 가고픈데 서초동이 뭐네요. 연애를 보러 오는데 그렇게 먼 곳이 필요한 거 죄송해요. 한번 오세요, 진영님, 통나영님. 연예인 본다는 마음으로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마루형님 좋아요 꾹 눌러주셔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김현희님 좋은 방송 엄지, 저도 엄지쳐. 이하모니님 저는 빅사이즈 옷 한번 원하는 빅사이즈. 우리 이하모님도 원하는 디자인 있으면은 제가 9인지 100, 99 이상이든지 원하는 것 패턴 떠드릴 테니까 한번 보내봐 주세요. 우리 정은정 베베샤랄님 모래요정 바람들이 은정님 안녕. 이 모래요정 아니면 제 또래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룸룸은 같은 친구 그래서 은정이라고 부를게요. 은정이 안녕. 박원주님도 선생님 주머니 만드니 주머니 만드는 부분 어떤 주머니인지 제가 아웃포켓에서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웨이브슬 이런 걸 것 같아요. 한번 시간 내서 올려드릴게요. 성휘방님 가정용 미싱으로 핸들 자수 이거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자수를 기재하면은 자수가 되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어서 저도 자수는 잘 몰라서 베베몽마이님이 삼삼 박는 법이라는데 저도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삼삼삼 박는 법이라고 댓글 좀 어떤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최연수님 패턴 어디서 구하면은 여기 에그모드에 오시면은 패턴 지금 60% 할인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빨리 지금 사시면은 괜찮을 거예요. 쟁여놓으세요. 쌀 때.
이명희님, 남자 크래시코트 패턴 가르쳐 주세요. 패턴을 가르쳐 드리는데 여기서 가르쳐 드리기 힘들고, 애금 모두 공간이라는 곳에 제 작업실에 오셔서 예약하고 오셔서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YJ킴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인마루 원단 미싱, 제가 4만 얼마짜리 미싱 리뷰할 때 다인마루 원단이 그 침판이 그 침이 땀투가 이게 뜬 현상이 생긴다고 말했는데, 그거에 대한 해결인데, 이게 왜 그 거기서 이걸 설명하기 애매하냐면은, 이 땀수가 뜨는 거는 굉장히 많은 그 역학 관계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가 침판에 그 공업용 미신 같은 경우는 침판을 바꿔줘야지 되는 상황이 있든지, 아니면 붓집이 좀 더 누스라든지 위치라든지 뭐 이런 걸 다 바늘까지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YJ킴님, 그거 달마루 부분이다 보니까 긴 설명 못 해드렸고요. MJ님, 감사드리고요. MJ님,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 룸룸님, 감사드립니다. 고기공부한님, 감사드리고요. 최혜영님도, 너무 잘, 최혜영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달 수 있네요. 최혜영님이 그 올렸는데, 오바로크를 언제 하느냐. 자, 미싱으로 먼저 받고 오바로크를 치느냐, 아니면 재단 상태에서 오바로크를 치느냐인데요. 오바로크를 잘 치시면, 재단 상태에서 치시면 굉장히 일이 좀 빠르고 편해요. 아니면, 그, 오바로크가 좀 약하다, 이렇게 좀 깎아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싱을 먼저 받고 부분 부분 박아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최혜영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언제든지 쭉 올려주시면, 지금 제가 분명히 빠뜨린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흥, 치, 치세요, 뭐예요, 이렇게 좀 약간의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면 제가 다시 한 번 그분들 것만 먼저 뽑아서 해드릴게요. 점점 이게 구독자가 늘다 보니까 댓글도 좀 더 많아지는데, 그래도 끝까지 밤을 새나 했다도 여러분이 댓글은 다 제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카라 패턴과 테일러 칼라와 플랫 칼라 뜨는 거를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안 빠진 분들은 여기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그 카라나 이런 부분에 관심 있는 부분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자, 카라 패턴을 뜰 때는 일단 목 둘레 부분을 재주세요. 목 둘레 부분을 제가 센치로 해드릴게요. 자, 센치로 이렇게 들었더니 8cm가 여기 부분에 목 둘레가, 뒷판 목 둘레가 8cm, 앞판 목 둘레가 12cm예요. 8cm, 12cm가 목 둘레를 일단 먼저 체크해 주신 다음에, 자, 제가 먼저 플랫 칼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플랫 칼라 뜰려면 먼저 직선과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린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직각이 된 데서 4cm 정도를 올려 볼게요. 4cm 정도 올려서 수평으로 놓으시고, 자, 여기서부터 뒷목 넓이, 아까 제가 8cm 였죠 그러면 뒷목 넓이 8cm를 이렇게 나가서 표시를 할게요. 자, 여기가 뒷목 넓이에요. 뒷목 넓이가 여기서부터 뒷목 넓이 체크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까 12cm 되는, 여기가 만나는 데가 12cm 되는 부분에 표시를 해서 이렇게 그려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암홀 그 곡자로 이런 식으로 곡을 이렇게 그려 주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 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원하는 각도에 따라서 옆으로 더 가실 수도 있고 이렇게 원만하게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서부터 카라 넓이가 나갈 건데, 보통 한 7cm 정도에서 8cm 정도, 한 8cm 정도 할까요? 8cm 정도를 하고 골시로 이렇게 표시하고,
다음에 여기 부분도 8cm 정도, 보통 8cm 정도 이렇게 해서, 자, 직각이 맞춘 다음에 얘랑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주는 거야. 자, 얘가, 그리고 여기 부분에다가 이렇게 낫지를 넣어 주시면 얘가 플랫 칼라예요. 자르실 때 제가 다시 이렇게 그려 봐 드릴게요. 자, 처음에 첫 번째가 4cm, 여기 직각을 먼저 그리고, 이렇게 직각을 그리고 4cm를 올라간 점에서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 주는 거야. 4cm를 올린 다음에 첫 번째가 4cm를 올리기. 자, 그 다음에 뒷목 나가기. 세 번째가 앞목 나가기. 앞목,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자, 여기가 8cm였고 여기 12cm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각이나 직각이 안 맞아도 돼요. 카라는 이렇게 해서 놓고 8cm 올려서 얘랑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카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플랫 칼라예요. 플랫 칼라는 이런 식으로 뜨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보내주신 것 중에서 테일러 칼라, 테일러 칼라는 몸판이 필요한데,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마 이런 식 패턴을 뜨셨으면은 이런 식의 몸판이 있으면, 첫 번째가 냉단분이 나가야 되겠죠. 냉단분을 4분의 3 정도, 2cm 정도의 냉단분을 나가 주실 거예요. 자, 나간 다음에 어깨에서, 여기 지금 어깨 뒷목점이에요. 여기가, 그죠? 여기를 A라고 일단 놔볼게요. A에서 평행하게, 어깨랑 같이 평행하게 연결시켜 준대. A에서부터 2.5cm 나갈게요.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카라니까 허리서부터 오든지, 원하시는 쪽 허리서부터 B랑 연결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C랑, C라고 할게요. 어깨점, 그 카라 끝부분을. 자, 그 다음에 A에서 요 선하고 평행하게끔, 여기가 평행하게끔 6cm, 뭐, 5cm나 6cm 정도 내릴 거예요. 여기가 한 5에서 6cm 정도 내릴게요. 그다음에 사선으로, 자, 이거는 모양이, 카라 모양에 따라서 크게 움직여서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그려주실게요. 뭐 이렇게 올라가셔도 그리셔도 되고, 이거는 카라 모양이기 때문에. 자, 그리신 다음에 이 아까 그린 선하고 여기랑 맞는데 7cm 선, 여기가 이렇게 7cm 정도 되죠. 7이나 8cm 정도, 이렇게 여기가 7에서 8cm 정도 카라 넓이가 이렇게 놓으시고, 자, 요런 식으로 곡자로 요런 식으로 그려 주시는 거예요. 자, 자, 요 끝점에서부터 3cm 뭐에서 4cm 원하는 거에 나가서 직각, 여기서 직각보다 안으로 들어오게끔 이렇게 각도를 그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간 만큼 여기도 똑같이 나가 주시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됐으면, 자, 여기가, 여기 잘 보셔야 되는데 A 부분 곡자로 이렇게 올라갈 건데, A 부분에서 0.7 정도 이렇게 떨어져서 그려 주시는 거예요. A점에서 0.7 정도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고, 그 점과 여기 아까 요 점과 곡자로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뒷목, 아까 뒷목 8cm였죠? 8cm 놓고 직각으로, 여기는 뒷목 넓이 뒷목 넓이 8cm 정도, 여기 8cm 정도 놓고, 여기도 여긴 뒷목 넓이, 여기 넓이 해가지고 직각으로 이렇게, 여기서 직각으로 이렇게 놓고
곡자로 여기랑 연결시켜 주면은 곡자로 중간 정도랑 곡자로 이렇게 곡과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휘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요게 테일러 칼라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자를 때는 이렇게 여기 부분 자르고 칼라는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천으로 붙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여기 부분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여기는 천으로 이렇게 붙여 주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칼라는 이런 식으로 잘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테일러 칼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부분도 잘라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테일러 칼라를 만드실 수 있고 플랫 칼라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은 또 댓글 남겨 주시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안녕히 계세요.